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합니다. 중앙에너비스, 우리기술투자, 우신시스템, SMCNC, 대부시스터즈, 삼성전자, 롯데정밀화학, SOIL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롯데정밀화학,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안트로젠, SMCNC, LX인터내셔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클리오, 에코프로, 스튜디오드래곤, 삼성전자, 우신시스템, 셀트리온, LG화학 담았고요. MTN입니다. 삼성전자, AB프로바이오, 그리고 스튜디오드래곤, 게임빌, LG 이노텍, PJ메탈, SOIL, LNF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이슈 체크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할까요?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모든 이제 방송사에서 다 거론을 했고 삼성전자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네.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서부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이제 공매도까지 현재 대규모 이제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공매도가 이제 붙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호가창을 보실 수 있으면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 69,300원에 약 20여만 주, 69,200원에 약 7만여만 주 사자가 있습니다. 예. 100원 정도 호가는 그렇게 큰 호가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매도를 하시게 되면 300원에 매도하시겠습니까? 200원에 매도하시겠습니까? 그냥 200원에 팔고 나오겠죠. 근데 300원에 매도가 더 많다라는 것은 공매도는 매수 호가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매도 호가에 걸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 즉슨 별로가 300원, 400원에 있는 수량들은 공매도일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호가가 8만여 주와 20여만 주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 주문을 내면 팔자 호가에 내면 20여만 주 뒤에 가서 줄 서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빨리 8만여 주 없어지기 전에 팔아버리겠죠. 근데 이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건 공매도일 확률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삼성전자가 왜 집중 타격을 받느냐라는 거죠. 3분기 실적이 15조 8천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4분기 D램 가격에 대한 하향 조정 안정세,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글쎄요, 애널리스트분들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애널리스트분들이 일단 뭐 쇼티지가 난다,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D램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제대로 평가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환경이 바뀌면. 바뀌었다라는 걸 또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주식이라는 그렇죠. 게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밀고 나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나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유연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죠. 7만 원 이하에서 사도 되느냐? 이거죠. 근데 저는 아직은 아니다. 7만 원 이하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분출이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을 훨씬 넘어섰고요. 최근 거래량이 넘지만 현재 지금 저점이 69,000원에서 69,200원이죠. 여기서 꼬리를 달지 않는 한 69,000원도 저점이 아니다. 덧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7만 전자 중반에 초입에 왔을 때 좀 사자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도 벌써 5, 6% 정도 물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싸게 살려는 욕심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차라리 7만 원 여기서 바로 내일부터 7만 원 언저리 올라가면 그때 살 걸 1,000원 내가 더 주고 사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확인하고 사셔야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 쉽지 않죠. 카카오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도 오늘 밀리는데 12만 원이 깨지니까 사셨던 분들도 지금 물렸죠. 그런 분들 보면 카카오나 삼성전자 솔직히 아직은 바닥 확인이 안 돼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저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대까지도 낙폭이 내려왔네요. 6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 대장주인 SOIL입니다. SOIL이 지금 대장주로 나선다. 낯선 분들도 많이 그러게요. 계실 텐데요. SOIL이 몇 가지 소식들이 다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현재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해 와서 이것을 정제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마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환율이 워낙 약세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더 많은 수입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또 한 가지가 뉴스 나온 게 S-OIL 같은 경우 사우디에서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수소 쪽에 진출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 아, 따라서 토탈 에너지 관련해서 S-OIL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유가가 상승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디 패러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뭐 OCI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높습니다. 근데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랑 거의 비슷해지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현재 수소와 관련해서도 현재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소도 또 자극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현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율단에 있어서 이익이 어느 정도 좀 상쇄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입 단가는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 수출 단가는 늘어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손익 구조를 잘 살피셔서 좀 봐야 된다라는 면도 일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이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S-OIL 같은 경우 5% 넘게 지금 급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상승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정 고점이 10만 원대 이상은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유가가 단기간에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시장에서 아무래도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쏠림 현상이 있는 종목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길게 방망이를 길게 잡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짧은 방망이를 잡는다라면 나름대로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고점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현재 5.66%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예. 뭐 증권가에서 언제는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제시를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반토막이 나 있는 주식인데 글쎄요, 저는 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은행 기반에다라고 이제 상장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던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공매도 물량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카카오뱅크도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잠재돼 있던 플랫폼이냐 은행이냐 이런 현재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플랫폼 기반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있어서 베팅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만 주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은행 기반으로,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은행일 뿐이다. 그러면 밸류가 너무 높다. 이런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스도 이제 뭐 지금 현재 대출 많이 카뱅이 뱅크 대출이 막히니까 토스로 이동하고 토스도 지금 조만간 대출이 막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금이 순환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토스든 경쟁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물론 K뱅크는 조금 뒤처지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경쟁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온라인 기반의 경쟁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 카카오뱅크 뭐 안에 홀로 리그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심 있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2.63% 빠지면서 55,500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가 8월 달에 한 94,000원대까지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는 좀 흘러내리고 있고 공매도 세력까지도 좀 같이 함께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매도세가 외국계 창구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세도 함께 유입은 그래도 되고 있네요. 함께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